앞으로 몇십 년 후에는 정말 0.001%의 사람들만이 부자가 될 거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극빈층이 되고 플랫폼을 가진 0.001%의 사람들만이 부자로 살아가게 될 거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애터미라고 하는 이 쇼핑몰 플랫폼 비즈니스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애터미라는 플랫폼 쇼핑몰 앞에 현관이 하나 생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에 백화점이 있는데 백화점 정문에 여러분들의 개인 집을 하나 짓는다. 애터미 퍼스널 플랫폼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특허 등록을 했고 특허 등록증이 나왔습니다. 원리가 특허가 됐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도용을 방지할 수 있는 또 특허가 되었습니다. 플랫폼을 넘어서는 퍼스널 플랫폼에 대한 구상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논문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학술적으로 입증이 되고 특허가 나옴으로 말미암아서 기술적으로 입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우리는 실무적인 면에서 거의 개발이 다 끝나가고 있다. 내년 한 해는 APP가 본격적으로 유통의 허브가 될 거다. 거대 플랫폼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유통업이 그렇습니다. 플랫폼을 가진 사람과 이용만 하는 사람 사이의 빈부격차는 극단화될 것이라고 합니다. 플랫폼을 개인들이 나누어 가질 수는 없을까? 플랫폼의 개인화. 이러한 고민에서 애터미 퍼스널 플랫폼 비즈니스는 시작되었습니다. 전체인 듯 하나이며 하나인 듯 전체인 초유기체. 새로운 패러다임. 퍼스널 플랫폼 비즈니스 애터미는 가능합니다. 절대 품질, 절대 가격으로 기존 포털 플랫폼과 경쟁할 수 있는 유일한 직접 판매 기업. GSGS 전략, 교육 시스템, 글로벌 원마켓, 마그네틱 보드 시스템과 함께 선순환으로 무한 확장합니다. 애터미 퍼스널 플랫폼 비즈니스는 경쟁력 있는 제품을 기반으로 성장되고 확장해 나갑니다.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은 1,500만 회원이 수많은 유통 가운데 애터미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확실한 이유입니다. 이는 애터미 퍼스널 플랫폼 비즈니스가 성장하고 더 많은 회원들이 애터미를 선택하게 되는 선순환을 만들어가는 핵심 가치입니다. 애터미 퍼스널 플랫폼 비즈니스가 창출하는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애터미는 GSGS 전략으로 절대 품질, 절대 가격에 부합하는 제품을 전 세계에서 수급해 제공합니다. GSGS 전략을 통해 국가별로 나뉘어 있는 각각의 시장들은 애터미의 퍼스널 플랫폼 비즈니스 아래 하나의 시장으로 통일됩니다. 애터미는 퍼스널 플랫폼 비즈니스 오너를 위한 교육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최첨단 중개 시스템과 비즈니스와 문화를 융합한 E&M, 증강현실을 통한 제품 체험, 가상투어 등의 XR은 전 세계 애터미 회원들이 시공간의 제약 없이 소통하며 성공을 나눌 수 있는 애터미만의 교육 지원 시스템입니다. 애터미 회원의 네트워크는 애터미 퍼스널 플랫폼 비즈니스에 그대로 옮겨져 전 세계를 하나의 시장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퍼스널 플랫폼이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한 보상은 국적이나 인종, 성별, 나이 등에 따라 차별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국적과 인종의 사람들이 서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 활동할 수 있습니다. 애터미의 보상 시스템은 애터미 퍼스널 플랫폼 비즈니스 오너가 플랫폼을 떠나지 않게 하는 강력한 마그네틱 보드의 역할을 합니다. 좋은 제품을 사용하며 생기는 이익과 보상 시스템으로 인한 금전적 이익으로 소비자는 마치 마그네틱 보드에 붙어있는 자석처럼 애터미의 고객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퍼스널 플랫폼은
애터미 회원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개인용 플랫폼입니다. 이제 비회원 구매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연결된 회원과 소비자가 많아질수록 개인의 퍼스널 플랫폼의 가치는 더욱 상승합니다. 통섭과 AI, 빅데이터 기술, 그리고 애터미가 자체 획득한 특허 2종을 통해 기술적으로 실현될 것입니다. 애터미 퍼스널 플랫폼 비즈니스는 애터미에 가입하지 않은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제품 제한 및 구매 대행이 가능합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소비자를 만나고 제품을 소개하며 퍼스널 플랫폼에 참여를 권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제품 홍보, 재구매 시기 알림, 다른 제품 제안하기 등의 판매 촉진 활동을 자동적이고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퍼스널 플랫폼은 국경이 없다는 점에서 글로벌 애터미의 글로벌 원마켓 정책과 부합하여 퍼스널 플랫폼 오너들에게 77억 인류를 향한 무한한 시장을 선사합니다. 애터미 퍼스널 플랫폼 비즈니스는 자본과 기술 없이 회원이 개인 플랫폼을 소유하고 이를 통해 수익 창출이 가능합니다. 퍼스널 플랫폼은 애터미 회원이라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으며 애터미가 제공하는 기본 플랫폼에 회원 자신의 노하우 및 콘텐츠를 더하여 개인화시킴으로써 쉽게 플랫폼 비즈니스를 실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애터미 회원은 스스로 자신의 플랫폼을 통해 인터넷 쇼핑몰 형태로 제품을 판매하거나 각종 SNS를 통해 홍보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의 플랫폼은 개인의 콘텐츠 제작 능력이 우수해야 하고 이에 따른 팔로워 수에 따라 플랫폼의 힘이 결정됩니다. 하지만 퍼스널 플랫폼은 개인의 팔로워 수가 아닌 내가 보유하고 있는 그룹의 팔로워에 기반하여 성장하며 무한 확장합니다. 애터미 퍼스널 플랫폼 비즈니스는 유통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이제 애터미 퍼스널 플랫폼 비즈니스를 통해 여러분은 새로운 유통 시스템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4월 2일 금요 성공 스쿨 시간입니다. 네, 오늘 저는 사회를 맡은 샤론 우즈 마스터 김남이 인사드립니다. 네, 모두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이 시간에 우리 사장님들께서 이렇게 자리를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아주 성공을 하시고자 하는 열망이 그 누구보다도 굉장히 크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멋진 강사님이 또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강의 내용은요. 소비자 구축과 명단 작성에 대해서 강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네, 애터미에서 멋진 성공자로 우뚝 쓰셔가지고 아주 그냥 빛이 납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기대되시죠? 네, 오늘 정말 기대가 대단히 되는데요. 우리 이재열 로얄 마스터님을 여러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예, 로얄 마스터 이재열 인사드립니다. 다들 저녁 맛있게 드셨나요? 예, 저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호박죽을 먹었어요. 제 파트너가 유명한 요리사인가 봐요.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박죽을 좀 줘서 먹어봤습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매일 밥상 앞에서 늘 행복하고 즐겁고 건강에 늘 이렇게 보탬이 되는 그런 건강식을 하는 그런 멋진 식욕이 좋은 우리 사업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사업도 열심히 하잖아요. 먹는 즐거움도 빼놓을 수 없는 게 사실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먹는 즐거움 빼고 다른 행복을 얼마나 느낄 수 있을까요? 사실은 먹는 즐거움도 빼놓을 수 없죠. 네, 오늘 얘기는 사실은 소비자 그룹 구축입니다. 소비자 그룹 구축 매우 중요한 거죠. 우리의 가장 중요한 우리의 자산입니다. 우리 애터미에서 시스템 소득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자산이
소비자 그룹이거든요. 소비자 그룹이 갖춰졌을 때 여러분들 오토 세일즈 마스터로 200만 원도 만들어낼 수 있고, 그게 만들어지면 우리는 성공에 거의 80% 90% 이렇게 다다르는 그런 성공자가 되는 것이죠. 소비자 그룹 구축을 여러분들 많은 경험자들도 계시겠죠. 소비자 그룹 구축을 어떻게 하셨는지 여러분들 각자가 한번 생각을, 과거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 보시고, 이제 막 애터미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은 소비자 그룹 구축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강의를 통해 가지고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소비자 그룹 구축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선행돼야 할 부분이 있죠. 소비자 그룹 구축하기 위해서 먼저 선행될 게 뭘까요? 명단 작성이죠. 그죠? 명단 작성입니다. 근데 이 명단이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소중한 자산입니다. 아주 소중합니다. 명단이 아주 중요하죠. 우리는 이 돈, 현금을 투자해서 하는 일도 아니고, 그죠?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이런 주변의 사람들. 근데 이게 여러분들 인맥을 통해서 사업하는 일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 혹시 인맥하면 어떤 사람이 떠오르세요? 인맥하면? 인맥하면 형제들, 가까운 친척들, 친구들을 생각하죠? 인맥하면. 근데 인맥은 가까운 친척, 친구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뭔가 부탁했을 때 들어주는 사람이 인맥입니다. 아무리 가까워도, 형제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조금만 그들에게 부담을 주는 얘기했을 때 나 못 들어줘 하면 인맥 아닙니다. 그냥 형제고 친척이고 친구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애터미 사업하면서 인맥을 가지고 사업하는 건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제품을 전달할 때 누구한테 전달하죠? 소비자입니다. 그러니까 제품을 쓰는 사람, 그러니까 제품을 쓸 수 있는 사람. 우리 치약 칫솔 누구든지 다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데, 아는 사람을 다 여러분들 우리는 소비자로, 소비자 대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요즘에는 이제 농부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농사철이 됐죠. 저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제 어렸을 적에, 아주 어렸을 적에 못내기를 해봤어요. 어렸을 적부터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모판에, 그죠? 벽실을 쫙 이렇게 해서 모판 만드는 계절인 거를 아주 기억하죠. 근데 여러분들, 애터미의 제품은 하나의 종자 씨앗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자입니다. 그럼 이 종자를 옥토에다가 많이 뿌려야 되겠죠. 많이 뿌리는 게 성공의 첫걸음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뿌리는 사람의, 그죠? 뿌리는 사람은 꿈과 목표가 분명해야 되고, 그리고 결의 결단도 확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꿈과 목표가 설정이 안 돼 있고 애매하고, 그리고 결의 결단도 애매하게, 그죠? 할까 말까, 이런 까말까 정도의 어떤 그런 마음으로 소비자한테 다가가면 정말 좋은 사람 다 버리죠. 다 망칩니다. 그래서 명단을 여러분들이 작성하기 이전에 결의 결단이 우선입니다. 결의 결단도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했어요. 왜 했을까요? 성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비자 그룹 구축하기 이전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성공 가이드북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들이 애용자가 되고, 그리고 시스템에 완벽하게 자발적으로 참석하고, 미팅에 자발적으로 참석하고, 이런 사람이 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꿈과 목표도 확실해지고요. 그리고 결의를 하게 되죠. 나는 전제품 먼저 애용자가 되겠다. 애용자가 돼서 전제품을 통해서 많은 경험을 내가 쌓고, 그 경험 중에서 감동이 있거든. 사람마다 제품에 대한 감동이 각자 다릅니다. 해모임, 우리가 아무리 정말 우리 건강에 좋고 또 힘이 나는 제품이고
그리고 면역력이 정말 이렇게 업이 되는 그런 제품이라고 할지라도 잘 감동을 못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제품이고 많은 사람이 감동을 느끼지만, 저는요, 제품에 대한 감동은 없었거든요.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제품마다 다 다른 감동이 있고 느낌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똑같이 복제된 내 파트너를 만들어내고 소비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먼저 완벽한 소비자, 전제품 애용자로 여러분들 스스로가 돼야만이 소비자도 제대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공 가이드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공 가이드북이 알고 보면 우리가 성공하는데 가이드 역할하는 책이잖아요. 그죠? 말 그대로 따지면 성공을 안내하는 지침서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국, 여기서 서울에서 출발해서 목적지 만약에 부산을 간다고 하면 그게 내비게이션이죠. 성공 가이드북은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 가이드북. 지금 여러분들 성공 가이드북을 옆에 들고 있다. 한번 들어보세요. 성공 가이드북을 여러분들 들고 있다. 그리고 오늘 강의가 소비자 그룹 구축입니다. 그러면 몇 페이지인가요? 그 페이지를 여러분들이 펼쳐놓고 이 화면에 나오는 이 내용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훨씬 더 보기 좋은 책자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공 가이드북을 놓고 오늘 매주 목요일 강의를 경청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제가 성공 가이드북 그대로 제가 이렇게 밑줄 쫙쫙 긋도록 읽어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미 그 책을 통해서 오늘의 강의의 핵심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다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늘그 책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또 여러분들의 파트너에게 안내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면 이 강의가 굉장히 소중하고 또 여러분들이 의미 있게 들릴 수 있습니다. 왜? 저는 똑같이 하지 않고 조금 다르게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강의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 항상 새로운 거를 하나씩 여러분들이 쌓아간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사실은 명단 작성을 하는 데 있어서 누구라도 다 체크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명단 중에는 이미 어쩌면 8, 90%는 애터미 경험자일 수도 있고요. 제품을 아는 분, 그 다음에 시스템에 강의를 한두 번 와서 들어보신 분, 여러분들 웬만한 애터미의 경험자들은 다 여러분들 명단 안에 다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들을 내 고객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고객을 만들기 위해서. 네트워크에 지금 경험자도 많지만, 애터미의 소비자, 애터미 시스템에 한두 번 이렇게 해서 나와서 들어보고, 어쩌면 센터도 와본,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애터미 접근한 사람들 명단 작성을 쭉 검토해서 한번 이렇게 실질적으로 터치하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요. 거의 80, 90%는 애터미 다 알아요. 근데 그들을 대상으로, 그죠? 그들을 대상으로 내 고객 만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그 사람들이 경험하고 알고 지낸 애터미 사업자보다도 훨씬 더 멋지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내면적으로, 외적인 태도로,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으로 고객에게 여러분 다가가야 됩니다. 그만큼 고객, 소비자 한 사람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 공부도 하셔야 되고요. 또 우리 동영상 같은 걸 통해 가지고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명단을 사실은 내 소비자 그룹으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단 작성을 하면서 이제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이제 사업 초기 되시는 분들, 이제 사업 시작하신 분들을 저는 이렇게 대상으로 해서 강의하니까 이해하시고요. 처음 애터미를 시작하다 보면 여러분들 이 명단이 어떻게 보면 애터미 사업 할수 있는 사람 아니면 소비자인 사람
자꾸 판단을 합니다. 예단을 하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근데 조지라드, 자동차 판매왕 조지라드가 그 얘기했어요. 250 법칙을 얘기했죠. 한 사람에게 250명의 명단이 있다. 한 사람한테 소홀히 하는 것은 결국 250명의 고객을 놓치는 거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조지라드도 사실 자동차 판매를 하면서 처음에는요, 사람을 예단했어요. 예단하면서 이 사람은 자동차 구매할 사람, 이 사람은 도저히 구매할 수 없는 사람, 이걸 너무 많이 판단했겠죠. 판단하면서 예단하면서 이렇게 해서 가렸습니다. 가리면서 사업을 했는데 그 조지라드가 3년 정도 지난 뒤에 아, 내가 고객을 편애하고 있구나.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내가 고객을 편애하고 있구나. 여기서 말하면은 예단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분이 자동차 판매왕 되는데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내가 사람을 이렇게 해서 갈랐구나. 가르마 탔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명단을 만든 이유는 소비자입니다. 사업할 만한 사람 찾는 거 아니에요. 소비자입니다. 왜 그럴까요? 소비자 많은 사람을 만들어낸 사람이 결국은요, 빠르게 성공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의 노하우,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파트너를 제대로 안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 만한 사람, 사업할 만한 사람을 가려내면서 애터미 정보 전달을 한다?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사람은 총 맞는 순간에 떠나버려요. 총 맞는 순간에 떠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통해서 소비자 그룹을 만들어야 된다. 소비자 그룹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매출이 많이 일어나죠. 돈이 되잖아요. 돈 된다. 돈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초기 사업자들이 여러분들이 가장 비전 줄 수 있는 방법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마이 오피스입니다. 여러분들 모바일로 들어가서 마이 오피스로 보여주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나 에이전트 됐습니다.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그 다음 주 가지고 내 우측에 멤버십이 몇 명인데 나 이렇게 해서 멤버십 아이디로 이렇게 해서 매출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축그룹도 비록 PV가 10만 포인트, 20만 포인트 쌓이지라도 이렇게 멤버십이 늘어나면서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마이오피스를 여러분들이 활용하셔야 돼요. 마이오피스를 여러분들이 자꾸 활용한다는 얘기는 내 성장하는 모습, 나의 열정, 부자 될 수 있다는 얘기, 꿈을 꾸고 있는 모습, 성공의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를 해내는 사람이 소비자를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을 써주는 사람을 우리는 명단에다 넣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소비자들 중에는 과거에 내가 알고 지냈던 선배 사업자들, 그들은 어떻게 나를 관리했어요? 예, 그렇게 관리 안 했거든요. 예, 굉장히 사업자가 이익 중심으로 소비자는 그죠? 이익에 전혀, 소득에 전혀 이렇게 해서 소외되는 그런 사람으로, 내 이익 중심으로 그렇게 해서 아는 사람일수록 어쩌면 여러분들이 예단하고 그들의 니즈를 제대로 파악 못하고 내 이익 중심으로 고객을 관리하고 말았던 그런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여러분들 마이오피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본인이 제품 제대로 쓰지 않고 소비하지 않으면서 그죠? 몇 가지만 소비하면서 사업자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런 사람은 빨리 회사 애터미 내려놓으세요. 성공 못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제품 체험도 안 하고 잘 쓰지도 않고 애용자로 나 같은 사람 만들어내는 일인데 제품 체험도 잘 안 하고 그죠? 이런 입장에서 누군가에게 제품 들고 나선다? 애터미 정보를 들고 나선다? 결코 소비자 못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그런 태도로 고객한테 가는 순간에 그 고객들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품 애용자가 되기 전에 누구한테 정보 전달하러 가는 거를 안내도 하지 마시고 그들이 사업을 멋지게 해낼 거라고 상상조차도 하지 마세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명단을 정말 체크해서 스폰서하고 상담하기 이전에 제품을 제대로 체험하는 과정이 아주 필수적인 겁니다. 그래야만이 그들이 그 명단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명단을 통해서 내 체험담을 얘기하면서 접근이 가능한 거예요. 내 체험담이 작은데 소비자를 어떻게 만들어내요? 못 만들어냅니다. 그냥 비전, 우리 마케팅 가지고 돈 된다, 돈 된다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소비자 못 만듭니다. 절대 못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먼저 애용자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애터미의 애용자가 되겠다는 결의 결단을 하고 그리고 애터미 사업을 위해서 그들이 늘 즐겨왔던 어떤 그런 시간, 즐겨왔던 시간들을 이제 다 단절하고 소비자를 향해서 발걸음을 옮겨드릴 수 있는 그런 결단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여기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팀장, 국장 되시는 분들은 정말 명단을 받으세요. 신규 사업자 상담을 통해서 명단을 받아내세요. 여러분들 그 명단 속에서 그 이제 애터미를 결단한 그 내 소중한 파트너, 그 사람을 꿈을 키워줄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명단 가지고 우리가 상담을 하지 않거나 소홀히 하면 내 그 진행하는 것도 잘못될 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좌우 또 우선순위도 잘못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면 상담, 그러니까 명단 중에 상담을 잘해주면 그 명단 중에 정말 비중 있게 우리가 접근해야 할 우선순위도 위에 성공자들이 또 경험 많은 스폰서들이 결정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방향도, 그죠? 방법도, 내가 진행하는 것도 정말 여러분들이 멋지게 스타트할 수 있도록 상담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공의 8단계 상담 얘기하면 대부분 저 뒤에 있는 7번째 상담을 얘기하겠죠. 근데 실제로는요, 여러분들 처음 애터미 사업자로 나왔을 때 진지하게 상담해 줄 부분은 명단을 가지고 상담해 주는 거예요. 명단 상담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은 명단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명단이 본인의 과거, 그 사업자의 이제까지 살아온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명단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단을 가지고 상담하는 것은 정말 진지하고 의미 있게 여러분들이 터치를 잘해 주셔야 돼요. 명단을 가지고 상담하는 사람은 진짜 그 사람 성공해야 돼요. 성공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명단을 우리가 계속 관심 갖고 함께 이 찾아가기도 하고 함께 미팅하고 또 초대도 하고 관심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명단을 제출한 사람은 그 명단 속에 나오는 사람들이 초대되면 훨씬 더 관심 갖게 돼 있어요. 근데 명단도 몰라. 뭐 그냥 초대했다고 와. 그러면은 사실은 별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이 얘기가 어쩌면 뭐 그런 의미는 아닌데 뭐냐면 내가 명단을 받은 그 고객들이, 그죠? 명단을 난 받고 상담해줬던 그 고객이 초대된다고 하면 그 위에 스폰서들이 얼마나 관심 갖겠어요? 소중하겠죠? 소중할 겁니다. 그만큼 명단 가지고 진지하게 상담해주는 그런 스폰서가 돼야 되고요. 또한 초기 사업자들은 명단 작성을 진지하게 스폰서하고 상담하는 이 과정을 놓치지 마라. 그걸 놓치지 않는 우리 사업자 또한 신규 사업자 또 위에 스폰서가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명단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소비자를 접근해야 되겠죠. 명단 가지고 소비자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부위냐에 따라서 대상이 어떠냐에 따라서 뭐 10인 10색이니까 그래서 소비자의 성향 분석도 하고 또 소비자의 어떤 니즈를 우리가 또 그만큼 파악하고 스폰서하고 함께 소비자를 이렇게 접근하니까 소비자
잘못 관리해서 떠날 일은 별로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소비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담이 명단 작성에서 시작돼야 된다. 진지한 상담은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된다. 제가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자, 이어서 이제 소비자 그룹입니다. 소비자 그룹 구축인데, 사실은 소비자 그룹을 구축하는데, 잠깐 제가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이 책을 통해서 다볼수 있습니다. 우리 성공 가이드북에 다 나와 있는 얘기고, 다 보던 얘기입니다. 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제품 특징으로 말하고 효과로 전달하라.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다양한 제품의 경험과 이 제품의 노하우, 축적된 어떤 경험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고객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얘기가 계속 이어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경험이 미천하면, 체험이 미천하면 어떻게 될까요? 할 얘기가 별로 없어. 맨날 하는 얘기만 또 하고, 하는 얘기만 또 하고, 싫증 나고 짜증 날 수도 있어요, 고객이. 그래서 신선한 어떤 새로운 얘기를 계속해 주려면, 먼저 여러분들이 제품 매니아가 돼서, 매니아로서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133을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일주일에 두 번, 어떤 고객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접근할 때마다 그들과 신뢰가 점점점 돈독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경험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애터미 절대품질 절대가격이잖아요. 이렇게 좋은 제품을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혹 여러분들이 고객 앞에 이렇게 나서면서 아, 나는 이제까지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해본 적이 없어. 누구한테 제품 팔아본 적이 없어. 그죠? 누군가가 아이고 너왜 어쩌다 그렇게 다단계를 하니? 이런 얘기 들을까봐 여러분들 좀 쭈뼛쭈뼛하면서 자신감이 안 생기고 용기가 안 생기는 초기 사업자 다 그럴 수 있거든요. 애터미에서 이미 소비자 그룹도 만들어 본 경험자들은 다 알잖아요. 여러분도 다 그랬거든요. 그렇듯이 그런 대상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회장님이 이런 비전을 얘기했어요. 애터미는 제품 파는 일이 아닙니다. 애터미는 성공자를 파는 일입니다. 애터미가 성공자를 팔기 위해서, 그죠? 성공자를 팔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럼 나는 뭡니까? 예. 네. 꿈을 꾸는 사람. 성공을 향해서 열정적인 어떤 그런 사업자로서 고객한테 우리는 나서는 일입니다. 그러면 고객한테 갈때 내가 아쉬워서 물건 팔러 간다?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그들에게 꿈과 용기와 희망을 전하러 가는 겁니다. 왜? 우리는 APPO, 우리는 퍼스널 플랫폼 오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거대한 인터넷 쇼핑몰의 사장이 될 건데, 이 사장의 이 꿈을 갖고 있는데, 이거를 내 아는 지인들에게 전달하러 가는 겁니다. 꿈을 전달하러 가고, 희망을 전달하러 가는 겁니다. 꿈과 희망이 없는 주변 사람 너무 많잖아요? 그들에게 전달하러 가는 거예요. 꿈과 희망과 성공을 얘기하러 갑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뭘로 확인해 줘야 돼요? 절대 제품. 절대 제품을 앞세워서 그들에게 희망과 꿈과 용기를 우리는 전달하는 거예요. 매우 이거는요, 고급 비즈니스입니다. 굉장히 높은 비즈니스예요. 근사한 여러분들의 당당한 모습으로 고객을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싱글벙글, 예? 그리고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파트, 누구든 고객 만나면 자신감도 있어야 되고요. 당당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제품을 통해서 확인해 주러 가는 거예요. 제품을 통해서 당신도 소비자 그룹 만들 수 있다. 먼저 제품 체험해 봐라. 제대로 체험해 봐라. 그러는 겁니다. 근데 그들에게 처음에는, 그죠? 한번 우리가 방문할 수 있지만, 다음에는 뭘까요? 가급적이면 어디로 모셔야 돼요? 어디로? 정말 비전 줄수 있는 곳으로 와야 되겠죠? 그래서 제품이 좀 이렇게 딥이 되어 있는 자기 홈으로
아니면은 어떤 센터로, 아니면 조그만이라도 어떤 준비된 사랑방이 있다면 그곳으로 제품도 보여주고 제품 체험도 시켜주고 이렇게 같이 먹어보기도 할수 있는 이런 공간에 한번 만나는 게두번 만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만날 때마다 가장 효과적인 효율적으로 그들을 터치하기 위해서는 제품이 항상 있는 곳으로 초대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분위기 정말 좋은 데서 여러분들이 제품을 체험시키고 같이 즐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항상 신나는 모습으로, 신바람 나는 모습으로,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고객을 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얼굴이 뭐예요? 모델입니다. 여러분들의 얼굴과 여러분들의 건강한 이 모습, 이게 증거가 돼야 돼요. 증거가 돼야 됩니다. 애터미 제품을 먹고 바르고 있더니 나 이렇거든. 이런 모습으로 고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신 있게. 우리는 제품을 앞세운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이거를 놓쳐버리면 주변에서 거절받기도 하고 그러죠. 주변에 어떤 사람 많아요? 꿈 도둑이 너무 많아요. 드림 스틸러. 꿈 도둑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대부분 내가 과거에 애터미 조금 경험했는데 쉽지가 않았어. 스폰서를 잘못 만나가지고 스폰서가 중간에 포기했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떤 라인에서 자연스럽게 소외되고 그렇게 해서 애터미를 떠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애터미가 쉽지 않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어떤 그런 선입견이라든지 이런 걸 갖고 있죠. 근데 그들에게 완전한 새로운 어떤 나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신바람 나는 모습으로 고객을 대해야 됩니다. 근데 혼자서 가능해요? 처음에는 1대1 만날 때는 혼자서도 가능해요. 근데 그다음부터는 2명 내지 3명이서 함께 호의를 통해서든 협력해서 한 사람을 우리는 집중해서 관심 갖게 하고 또 비전도 주고 이런 상황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팀워크로 이뤄내는 일이죠. 함께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고객들을 우리는 제품 체험시켜야 된다. 다양한 제품을 체험시키고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 그거에 대해서 모두가 다 공감할 겁니다. 지금 중국 쪽에서도 제 파트너 그룹을 제법 크게 만들었어요. 한 리더를 통해 가지고 센터가 한 10개 나왔으니까 제법 크죠. 그러면 그들은 제품을 통해서 제품의 탁월함, 마케팅의 우수함, 100년 가는 기업, 매니아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회사고 100년 간다. 나도 내 고객들을, 나는 소비자 그룹을 전 세계로 만들어낼 수 있다. 왜? 제품이 너무 좋고 우수하기 때문에. 이 고객들의 니즈에 맞춰서, 그죠? 우리는 다양한 제품을 끊임없이 전달하고 홍보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애터미 매니아가 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매니아들이 지속적으로 애터미 제품을 그들 스스로 입소문 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은 무슨 사업이에요? 인간관계에 의해서 연쇄 소개 판매업이에요. 계속 판매, 소개 판매, 소개 판매. 여러분들은 소개의 달인이 되어야 됩니다. 소개의 달인. 여러분들 제품 전달하고 있지만 알고 보면요. 제품을 도구로 해서 사람을 소개받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애터미 매니아로, 애터미 회사 사랑하는 그러한 어떤 모습으로 결국은 소비자 한 사람 한 사람 다가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야만 되는 일이고, 그래야 소비자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비자 구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제품 씨앗을 많이 뿌려라. 많이 풀어라. 예단하지 마라. 할 사람, 안할 사람 뿌리지. 여러분들을 선택하지 말고 많이 뿌려라. 근데 여러분들 늘 싱글벙글한 모습으로 마이오피스를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셔라. 여러분들 마이오피스 잘 활용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스스로 주도적으로 관리해야 되겠죠? 밑에서 일어나는 매출로 30대 30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일삼삼하면 우리 김현수 임페리얼님이 얘기하셨죠. 매일 만 포인트는 여러분들 만 포인트는 매출을 일으켜야 됩니다. 근데 오늘 하루 고객으로부터 만 포인트 매출이 안 나왔어요. 아이고 그러면 나한테 팔지 뭐 하고 너무 편안하게 나한테 팔지 뭐 하고 내가 만 포인트 넣는 거 이거는 매일 만 포인트 하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고객을 세 사람 만나는 가운데 만 포인트는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받아내든지 그들이 직접 구매하게 하든지 매일매일 외부에서 만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이끌어내야 됩니다. 그게 만 포인트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객한테 매출은 이끌어내지 못하면서 내가 쓰지 뭐 하고 매출을 넣는다고 하면 그게 베란다에 쌓일 수 있습니다. 그게 베란다에 쌓일 수 있어요. 그거 말고 고객이 우리는 매일매일 133 실천하다 보면 반드시 고객으로부터 매출도 우리는 이렇게 해서 당연히 이끌어내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소개받는 것도 소홀히 하지 마라. 소개받는 왜? 우리는 소개사업. 소개사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고객을 지속적으로 소개를 받아내는 그 어떤 대상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감정계좌에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신뢰를 쌓아가는 일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끊임없이 좋은 어떤 관계를 계속 이끌어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제품 이렇게 해서 선물도 가벼운 거 하나씩 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한두 번 줘보고 아, 저 사람 받기만 하고 물건도 제대로 안 사. 깍쟁이 같아. 이런 마음이 들거든 조금 더 누르세요. 그리고 조금 더 하세요. 조금 더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도 조금 더 내가 더 인심 쓰는 거예요. 조금 더 하세요. 많이 더 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하세요. 사람은 누구나 다 받으면요. 그죠? 받으면 또 이렇게 해서 주거든요. 심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소비자를 향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선물도 좀 하고 다양한 제품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래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애터미 진행하면서 이제 그걸 많이 받아요. 거절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너무 자신감 있게 나 주변에 내 말 다 따르거든요. 내가 말 한마디 하면 다들 제품 쓸 거예요. 굉장히 자신감 있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그들이 야, 한 사람씩 언제 만나? 세 사람, 다섯 사람 아니면 어떤 개모임, 동창 모임 거기에서 한 방에 나는 다 애터미 소비자 만들겠다. 이 마음으로 떠나는 사람 많죠? 절대 여러분들 그거는 말리세요. 다 놓칩니다. 그 사람마저 떠나요. 100%입니다. 그런 자신감 있는 사람일수록 떠납니다. 결코 여러분들 그 자신감을 조금 이렇게 해서 누르고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히 생각하고 소비자를 만들어낼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또 그 사람하고 인맥도 또 한 사람씩 한 사람 같이 이렇게 나가야지 이게 한 방에 뭐 소비자 몇 사람 만들어내는데 회원 몇 사람 등록한다? 절대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터미 소비자 만드는 데 있어서는 늘 시스템에서 하는 얘기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팩방에서 그죠? 제품 체험하는 거 지속적으로 올리잖아요. 그죠? 근데 대부분 이제 얼굴에 이렇게 화장품을 가지고 하는 경우 많습니다. 근데 다양하게 우리 건강식품 아니면은 식탁에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음식 다양한 거를 여러분들 팩방에 좀 올려가지고 이렇게 제품 체험 사례 이런 것도 올리고 또 제품에 대해서 느낌도 올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초기 사업자들이 제품을 이해하고 또 이 일에 쉽게 아주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방향과 방법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분위기를 잘 만들어 간다고 하면 아마 소비자들 쉽게 쉽게 많이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선배 사업자들은 파트너들에게 자연스럽게 사업을 접근할 수 있는 분위기, 환경,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겠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소비자 어떻게 접근하는지, 어떻게 만들어내는지를 우리는 이 단톡방, 이 팩방에서 우리는 보여줄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런데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파트너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끌어내면 굉장히 쉽게 사업자로 접근하지 않을까, 이런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소비자는 만들었는데, 소비자는 어떻게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시스템에 안내하다 보니까 시스템에 들어오는 데까지 어떤 사람은 6개월도 걸리고 1년도 걸리고 의외로 시스템에 안내하는 게 쉽지 않는 상황도 많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소비자는 만들었는데 사업자로 바로 이끌어내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사람도 소비자를 어느 정도 만들었지만 그 사람도 지칩니다. 우리는 좌우로 기둥을 세우는 일이잖아요. 오토 소비자 만들어내고 그들이 자발적인 미팅 참석하는 사업자로 이렇게 연결시켜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잘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는 대부분 어떻게 상담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고객을 늘 관리하면서 시스템, 스폰서하고 미팅 이거에 대한 얘기를 그가 듣든 안 듣든 무언 중에 끊임없이 그 앞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스폰서하고 상담 중에도, 고객하고 미팅하는 중에도, 그죠? 스폰서 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는 이런 사업이란 얘기도 하고,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내 사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맨 먼저 늘 시스템에 최우선적으로 내가 들어와서 사업하는 거를 고객 앞에서도 무언의 메시지로 늘 여러분들이 멘트를 이렇게 날려야 돼요. 그래야 그들도 사업을 결단할 때는 스폰서하고 미팅, 스폰서하고 그러면 센터에 누군가 초대한 단어도 나오고 스폰서하고 미팅 얘기도 나오고 줌으로 끊임없이 들어온다는 얘기도 그러면 줌에도 나도 들어가야 되네.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줘야 돼요. 소비자들한테. 내 사업하는 모습입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사업 방향을 그들은 지속적으로 어떻게 돼요? 방향을 나름대로 무언의 방향을 그들은 상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줌을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것도 가르쳐 드리고 그러면서 이렇게 켜가지고 링크 보내가지고 1대1로 미팅도 한번 해보고 이러면서 우리 라인방에도 이렇게 줌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안내하고. 그러니까 소비자일 때 여러분들이 우리 사업하는 모습, 시스템에 완벽하게 들어와 있는 나의 모습을 지속적으로 알리는 것. 그게 그들한테는 어쩌면 비전입니다. 그게 비전이에요. 애터미 사업이 상당히, 이렇게 과거에 만나서 미팅하는 게 아니고 줌으로 하는 사업이구나. 화상 미팅을 통해서, 화상 세미나를 통해서 하는 사업이구나. 글로벌로 그렇게 진행되는 사업이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소비자일 때 지속적으로 이렇게 스며들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소비자를 사업자로 이끌어내는데 굉장히 그게 결과적으로 좋은 어떤 경험이 되지 않을까. 소비자들이 애터미 사업자로 빨리 판단하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단초가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비자 그룹 구축은 여러분 스스로가 꿈 위에 있어야 됩니다. 항상 꿈에, 큰꿈 위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소비자들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칙칙한 모습으로, 근심 걱정하는 모습으로, 한두 번 가다 보면 나중에 별 얘기 다 하는 사람 많죠? 시시콜콜, 엉뚱하게 스폰서 험담하는 경우도 있고요. 회사에 대한 어떤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제품을 이번에는, 주문했는데 주문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제품이 오늘이 며칠이야? 오늘도 도착이 안 됐네? 이런 얘기 왜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편안하다 보면 별 얘기 다 해요. 스폰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게 되고.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스폰서 프로모션은 끊임없이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업자든 소비자든.
그게 여러분들 태도예요.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정말 신명나는 모습으로, 신바람 나는 모습으로 싱글벙글 스폰서 이렇게 해서 프로모션하고 이런 얘기 주변의 분위기 얘기하고 이런 거에 그들이 이렇게 스며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잘하게 되면 그들이 사업자로 의외로 빨리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소비자를 지속적으로 만나는 가운데 그들과 신뢰 쌓기를 그리고 애터미 사업을 멋진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들 뇌리 속에 심어줘야 돼요. 그래서 늘 준비된 미팅,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제품을 나한테 구매해서 한 달을 쓰고 있는지 한 달을 먹었는지 이런 것도 늘 여러분들이 고객관리 노트를 통해서 체크하면서 미팅을 여러분들이 또 진행하고 한다고 하면 그러면 그들이 볼 때 훨씬 더 와 이분 나를 참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관리를 잘하고 있는 그런 사업자구나 이런 걸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조금 더 편해지면 여러분들 뭐 아무 생각 없어요. 좀 편해지면 별 얘기 다 하죠. 그리고 사업자 만들려고 어림없습니다. 그만큼 준비된 미팅, 준비된 끊임없이 고객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그들도 스폰서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과거에는 몇 년 전에는 야, 우리 선배 사업자가 참 그랬었는데 지금은 어떤 모습이에요? 와, 저 사람 5년 전, 10년 전에 저런 분이 내 스폰서였으면 나 진짜 애터미에서 성공했을 텐데 이런 어떤 느낌을 끊임없이 주는 그런 사업자가 된다고 하면 아마 여러분들 소비자 그룹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저는 확신합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애터미라는 이 멋진 회사를 통해서 결단하셨다면 그러면 여러분 고객도 여러분들을 그렇게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멋지게 결단한 고객으로 여러분들 사업자로 이끌어낼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고객을 이제는 사업자로 이렇게 해서 이끌어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우리가 저는 제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그때는 제품 몇 가지 안 됐잖아요. 그때는 제품 몇 가지 안 됐어요. 제가 시작할 때는 2010년도 17가지였어요. 17가지에 불과했습니다. 그때는 뭐 전제품 애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안 했어요. 타이바 17가지인데 당연히 17가지. 그죠? 조그만 박스 하나로 딱 들고 나오면 끝이에요. 전제품 한 세트씩 샀을까요? 기본적으로 4세트, 10개 이렇게 샀어요. 이렇게 사가지고 고객한테 언제든지 이렇게 전달했다고. 소비자 만들어내는데 내 기본 재고는 있어야 되겠죠. 소비자 만들었는데 내 기본 재고도 없어. 그래서 고객이 뭐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 자리에서 주문해가지고 집으로 배송하고. 처음에는 그게 우리에게는 사실은 사업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애터미 사업이 네 고객들을, 그죠? 고객들을 다단계가 아니다. 나쁜 다단계가 아니다. 그들의 고정관념을 바꿔주는 일이거든요. 고정관념을 바꿔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자꾸 만나야 했어요. 그들이 직접 집으로 구매해 가는, 집으로 이렇게 배송해주는 일이 아니고 직접 만나서 칫솔 하나 가지고도 차로 1시간 가야 했습니다. 칫솔 하나 팔러 갔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과 나와 신뢰 쌓기 하기 위해서. 그들이 감동하죠. 세상에 칫솔 하나 때문에 1시간을 차를 몰고 왔다. 감동이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볼 때는 참 어리석은 일이야. 바보 같아. 이 일을 바보 짓을 하냐?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얘기 뭔 얘기예요? 사장님, 저는 사장님에게 애터미 비전을 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제품 팔러 온 게 아니고요. 사장님에게 정말 꿈을 얘기하러 왔습니다. 저의 꿈이 있습니다. 간절함이 있습니다. 저 정말 부자 되고 싶었거든요. 부자 되려고 애를 썼는데도 그죠?
부자 될 수가 없었어요. 겨우 집에 생활비 정도밖에 못 갖다 줬습니다. 전 진짜 부자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부자 되고 싶기 때문에 이 제품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저는 압니다. 왜? 이 제품을 통해서 사장님이 나와 똑같은 내터미 비전을 본다고 그러면 저는 사장님을 얻는 거예요. 돈을 몇 푼, 돈 단돈 10원 벌기 위해서, 그죠? 에너지 낭비하면서, 기름값 대가면서 온 게 아니고, 저는 10원 벌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저는 사장님을, 그죠? 사장님을 벌기 위해서, 내 사람 만들기 위해서. 사장님을 통해서 저는 성공하고 싶어서, 사장님 성공시키고 싶어서. 이런 메시지를 여러분들은 정말 진지하게, 진정성 있게 전달하는 것부터 저는 사업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간절함이 애터미 성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여러분들 간절함을 찾으셔야 돼. 여러분들 형편이 여유 있습니다. 여유 있어. 어떤 분들은 나 경제적으로는 나도 준비되어 있거든. 자녀들도 잘 가르쳐가지고 웬만큼 저희도 아까림 할 수 있거든. 그런 사람들 많죠. 그들에게 간절함을 여러분들 찾아내셔야 돼. 뭘로요? 미래의 애터미를 가지고. 미래의 애터미를 가지고. 그래서 끊임없이 미래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소비자를 만들었어요. 저는요, 3년 후, 5년 후, 10년 후. 저는 정말 진짜 누리면서 살 겁니다. 풍요롭게 살 겁니다. 저와 같은 사람이 제 좌우에 저와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 똑같은 사람들이. 저와 똑같은 꿈을 꾸고 함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꿈 얘기하고 희망을 얘기하고. 그래서 어쩌면 회장님의 희망이 없을 때 유일한 희망은 희망을 갖는 거다. 추상적이죠? 희망을 갖는 거다. 돈을 갖는 게 아니고 희망을 갖는 거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가 하는 일이 희망을, 꿈을 심어주면서, 그죠? 이걸 심어주면서 가능성을 제품으로 확인해주러 다니는 거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제품 체험에 소홀하지 마시고 많은 제품 체험시켜드리고 그리고 꿈을 얘기하세요. 그러면 그들도 아마 애터미 이 시스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아무튼 여러분들 소비자 그룹을 정말 잘 만들려면 먼저 여러분들이 애터미 100% 매니아가 돼야 되고 그리고 매니아를 잘 만들어내세요. 절대 예단하면서 사람 잡으러 다니는 그런 파트너 정말 여러분들 안내 잘하셔서 애용자 만드는 것부터 여러분들이 안내를 잘한다고 하면 그들은 반드시 애터미 똑같은 나와 똑같은 꿈을 꾸면서 큰 조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소비자 그룹 이렇게 만드는 어떤 이런 과정 얘기를 제 얘기를 좀 이렇게 해서 제가 드렸는데요. 오늘 여러분들 정말 이 시간에 뭐 하나 또 하나 내가 캐치했다. 뭐 밋밋해 강의가 별로 들을 것도 없었어. 할지라도 내 걸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 그 어떤 마인드, 그게 여러분들 성공으로 이끄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아파치 세 명이면은 그죠? 성인보다 낫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 먹게 했어. 여러분들 마음 먹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고 해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참석했다고 봅니다. 모두 다 멋지게 성공하는 그런 사장님 되길 바라면서요.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이재열 총장님께서 소비자 구축과 명단 작성에 관한 내용을 아주 꼼꼼하게 잘 정리정돈을 잘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열정으로 강의해 주신 우리 이재열 로얄 마스터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